그리고 윈드라전스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자, 블루리조트와 크라운 헤이트 오늘 경기는 이제 7세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7세트는 차팍과 김태관 선수의 대결. 네, 차팍의 초구 조금 길 수 있습니다. 네, 길게 빠지죠. 네, 어제도 그렇고 차팍 선수 지금 예비 스트로크가 뭔가 급해요. 갑자기 툭 하고 이제 샷이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두께와 당점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얇은 두께 옆돌리기. 부드럽게 잘 따고 들어갔죠. 포지션. 지금 큐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분리가 크게 일어나지 않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죠. 네. 자, 김태관 선수 1세트에 김재근 선수와 호흡 맞추면서 세트를 따낸 바 있고요. 바깥 돌리기 득점. 김정 선수 아쉽게 6세트를 놓쳤습니다. 코너로 일목적구를 보내면서 크로스 시키면서 키스를 배제시켰습니다. 자, 걸어쳐서 오셔. 돌아서 득점. 옆돌리기는 키스 타이밍을 빼기가 쉽지 않다 보니 원뱅크 걸어치기로 진행시켰는데, 원뱅크 걸어치기도 분명히 키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키스를 뺄 수 있는 정확한 두께를 잘 처리했습니다. 짧게 빼기가 좀 쉽지 않았죠? 지금과 같은 두께를 똑같이 친다고 했을 때는 더 강력한 스트로크가 필요했겠죠. 자, 바깥 돌리기. 단쿠션에서 쭉 와줘야 되는데 그대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박도 득점 출발. 지금은 안전하게 득점이 진행되긴 했는데 첫박 선수의 예비 스트로크가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죠? 껴치기 좋습니다. 연속 뛰어줘. 얇은 두께에서 원팁이나 원팁 반만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는 이제 승점을 나눠 갖게 됐죠. 네. 그래도 2점이냐 1점이냐 큰 차이죠. 네. 어떻게든. 자, 걸렸습니다. 네. 지금 3뱅크 굉장히 잘 쳤습니다. 얇은 두께가 딱 맞아줬죠. 두꺼운 두께로 장쿠션을 한 번 더 막고, 네,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쭉 타고 내려오죠. 돌리기. 그렇죠. 자, 하이런과 동시에 앞서 나가고 있는 차팍. 네, 회전력을 많이 쓰지 않고 비껴치기 짧게 각도 형성 잘했고요. 자, 비껴치기가 또 한번 나오겠는데.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하는 것 같죠? 그렇죠. 놓쳤습니다. 일목적구가 너무 허공에 많이 떠 있었죠? 두꺼운 두께에서 임팩트 있게 맞았어야 되는데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거리도 있었고 공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리버스 더블. 자, 코너 걸쳤습니다만은 돌아 나옵니다. 일목축구가 조금 얇게 컨트롤 되면서 내공이 밀림이 발생을 해버렸죠.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각도를 이제 꺾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예, 타고 내려오죠. 두께 당점 조합으로 내공이 짧아질 수 있게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두 점을 앞서 나가는 차팍이고요. 자, 타임아웃. 지금도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해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앞서 한번 놓친 아픔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가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 회전이 살아주나요? 아우, 조금 부족하네요. 네. 1점만 뽑아냅니다. 차팍 6대4. 지금 차팍 선수가 스트로크를 아껴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시원하게 쳐야 끝까지 회전력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돌리기. 짧아요. 조금 더 분리가 돼서 옆으로 많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살짝 밀림이 발생하면서 내공이 진로가 짧아졌습니다. 자, 계속 지금 짧아요. 김태관 선수. 들어갑니다. 키스 빠졌고요. 코너 진입. 네, 득점. 키스 빼는 타이밍이 너무나 아슬아슬했지만 두께를 어느 정도 써가면서 내공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돌리기. 야, 그대로 빠지죠. 무회전으로 슬쩍 굴려놓는 진행 상황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퍼지면서 코너를 돌아 나오네요.
대회전 뱅크샷 같죠? 아, 아니네요. 파란 공을 선택을 했네요. 바깥 돌리기로. 자, 득점. 2이닝 연속 공타 이후에 득점. 이목 쪽구인 흰 공이 바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내공이 밀림이 발생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옆돌리게 갑니다. 아, 옆돌리게 득점. 그리고 한 점. 지금도 얇은 두께에서 내공의 회전력을 많이 살려줬죠. 아, 한 점 차로 맹추격을 펼치고 있는 김태관이고요. 자, 타이머 있습니다. 옆돌리기가 보이긴 한데 말이죠. 흰 공이 보인다면 흰공 옆돌리기 5 쿠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다음 공 포지션까지 나오거든요. 네. 흰공이 안 보이나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키스 분리각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고요. 파란 공 짧은 쪽으로 왼쪽으로 옆돌리기 시도하죠. 얇은 두께로 밀어냈고요. 자, 조금씩 뻗어줘야 됩니다. 자. 힘이 여기까지 철거덤 내 들어오네요. 동점타. 아주 힘겹게 올라오네요. 득점이 됐지만 너무 근접해 있죠. 다음 공이 약간 잠겨버렸다는 네. 표현이 맞겠습니다. 코너에서 너무 많이 휘었어요. 코너에서 네. 지금 돌아서질 못했네요. 네, 대회전 형식으로 진행시키려고 시도한 공이죠. 네, 단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반대쪽 쿠션이 맞아버렸죠. 두 개 실패. 김행직 선수와는 아주 좋은 당구 형제죠. 아, 부럽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짧죠. 지금 바깥 돌리기 실패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지금 점수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마지막 세트인데 치자마자 득점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왼손 스로. 자, 이게 투 쿠션인가요? 네, 직접 와서 붙죠. 남의 손은 어렵습니다. 네. 조금 덜 밀리던지 더 밀리던지 했으면 득점이 됐을 텐데 아쉽게 투 쿠션으로 맞았습니다. 자, 리버스 핸드 돌아 나갑니다. 지금도 대회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차박 선수는 뭔가 조금 착각을 하고 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두께랑 당점 쓰는 게 네. 조금 아쉽습니다. 자, 김태관 코너 걸렸고요.
들어갑니다. 역전타가 나옵니다. 김태관. 득점 확률이 높일 수 있게 코너킥 쓰기 잘 진행시켰죠. 얇은 두께에서 당점 조절을 잘해줬습니다. 바깥 돌아서 자 코너 자연스럽게 돌고 득점. 여기서 끝까지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지 김태관 선수. 자, 키스 타이밍만 빠지면 됩니다. 아 키스 조금 셌네요. 김태관 선수 이제 코너 쪽에 일목적구를 붙여놓고 내공이 진행하려고 시도한 공인데 일목적구가 살짝 많이 움직였네요. 네. 자, 공을 네. 또 한 번 닦아내죠. 네, 차팍 선수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공이 점점 짧아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제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자, 두 점차. 자, 두 점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천차파. 다시 한번 손을 좀 가다듬어 보고요. 3뱅크 샷을 3뱅크로 지금 넣어치기죠. 들어가기만 한다면 확률이 높죠. 걸렸고 타고 내려갑니다. 야 그런데 빠졌어요. 점괘를 놓칩니다. 너무나 잘 들어간 공인데 분리가 크게 되면서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불운이죠. 자, 잘 걸렸다고 봤는데요. 미세하게 틈을 남기네요. 자, 뱅크샷. 김태화 끝내기. 플러스 투. 놓칩니다. 이건 파란 공이 걸리기만 하면 득점이 되기 확률 좋게 서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자, 옆 돌리기. 득점. 내공의 속도를 올려주면서 짧아질 수 있게 시도를 한 공이죠. 잘 처리했네요. 자, 한 점 차. 오늘 경기 정말 만만치 않네요. 7세트 끝까지 왔고 점수도 거의 끝까지 옵니다. 자. 코너웍이 많이 발생하면서 네. 투쿠션 진행됐습니다. 끝내기를 시도를 했는데 다 되돌려치기였죠? 네. 아, 바깥 돌리기 짧게 시도였죠?
네, 코너옥이 급격하게 발생을 하면서 투쿠션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뱅크샷이 쉽게 시도가 가능하죠. 네. 자, 두 이닝 연속 끝내기 시도입니다. 김태환. 네, 각도 좋습니다. 뒤로 돌아옵니다. 야, 그러나 흰색 공은 제자리에. 지금 점점 이제 대회전으로 오는 라인이 짧아지거든요. 더 코너 깊숙이 진행됐어야 됩니다. 네. 자, 비껴치기. 이번엔 다시 차파게 동점타. 지금 옆돌리기가 보이죠? 네, 옆돌리기 짧게 구사하는 게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분리 잘 네, 시켜줬고요. 짧게. 잘 타고 내려옵니다. 네, 차파 여기까지 매치 포인트. 김태환 선수가 끝낼 기회를 두 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전 이닝에서의 뱅크샷이 너무나 네. 아쉽죠. 자, 이제 매치 포인트. 자파 안으로 돌렸습니다. 힘이 되나요? 아, 괜찮아요? 자, 올라갑니다. 네. 여기서 단번에 마무리. 자, 역전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천차파. 자, 이렇게 기나긴 승부 끝에 블록리조트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자, 풀세트 경기 승점 2점의 블록리조트, 크라운헤드가 승점 1점이 되겠네요. 네, 두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느낌인데요. 작년에도 3승 3패로 동률이었는데, 네. 지금도 만만치가 않은 승부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블록리조트가 2연승, 크라운헤드가 2연패. 패에서 탈출하지 못한 크라운헤드였습니다. 자, 블록리조트와 크라운 헤테와의 경기에 4대3 블런엔젤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김대용 해설 함께 했고요. 캐스터 신승대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